안녕하세요, 르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이어트 식단 관련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실은 제가 작년 겨울 정도쯤에 우연히 키토제닉 식단에 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키토제닉 혹은 저탄고지라고 불리는 식단이 알면 알수록 좀 독특한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키토제닉 식단이 어떠한 식단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름 그대로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대신 좋은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건데요. 이런 식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현재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키토제닉 식단 혹은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재프로그래밍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체지방 감소도 나타나고 식욕도 좀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이어트 식단 생각하면 칼로리를 낮추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적게 먹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베이컨이나 치즈 등의 음식들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칼로리를 따지기보다는 지방을 태우는 상태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식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도를 해보게 되었고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점은 그런 식단을 했을 때 정말 살이 빠지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한두달 정도 이 식단을 유지를 했더니 확실히 붓기가 빠진 듯한,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주변에서도 계속 좀 헬쓱해졌다, 좀 작아졌다. 제 스스로도 좀 복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들어간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시로 뭔가 먹고 싶다는 느낌? 이런 것이 사라졌었어요. 결과적으로 효과는 이렇고, 오늘은 제가 이 키토제닉 식단 혹은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동안 코스트코에서 장을 봤던 키토제닉 혹은 저탄고지 식단에 맞는 코스트코 장바구니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키토제닉 식단 중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이 오실 것 같고, 또 코스트코는 항상 뭘 대량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온 식재료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키토제닉 식단을 위한 코스트코 하울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냉동식품부터 시작할게요. 너무 상온에 오래 두고 싶지 않으니까. 요 아이는 아사히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유제품이나 소이나 글루텐 다 프리라고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성분에 보면 설탕이 살짝 들어있어요. 근데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맛이 막 엄청 달콤하고 좋지도 않아서 키토 식단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고, 가족들이 아사히 좋아하시면 그런 분들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데 솔직히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요거는 아침에 베리 스무디 먹을 때 그냥 같이 갈아서 먹으려고 해요. 두 번째 냉동식품은 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냉동되어 있는 거, 큰 거 한 봉 사왔고요. 2.3kg 정도 되네요. 요거는 제가 탄수화물 대신에 곁들여 먹으려고 대량으로 냉동되어 있는 걸 구매했어요. 실은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고 싶었는데, 코스트코에서 컬리플라워 냉동된 게 있었으면 그걸 사서 갈면 되는데, 컬리플라워는 냉동된 게 없고 브로콜리만 이렇게 냉동된 게 있길래 그냥 브로콜리만 사왔고, 굳이 갈아서 곡식의 사이즈로 만들지 않고 그냥 곁들여서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 다음은 단백질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제품이 프레쉬도프 브랜드의 레겐스부르거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아레산 나트륨도 첨가되어 있고 MSGL 글루탐산 나트륨도 무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골라왔고요. 저도 꼭 잊지 않고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런 가공 제품은 뒤에 보시면 원재료 및 함량이 써 있어요. 혹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있더라도 어쨌든 내가 뭐를 먹는지는 확인을 하고 먹는 게 안심이 되니까. 저 이 제품은 소시지가 10개 들어있네요. 아침에 3개를 먹었고요. 나머지는 밀봉 용기에 넣어놨다가 다른 요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기류는 연어예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연어를 사서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해놔요. 그래서 먹기 전날 냉장실에 꺼내서 해동을 해도 좋고, 혹은 이 중에 반 정도는
밀프랩으로 미리 요리를 해서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꺼내서 데펴먹고 도시락으로도 싸가고 이렇게 활용한답니다. 다음 단백질 원으로는 계란입니다. 저는 코스트코 가면 꼭 이 유기농 계란을 사와요. 혹은 그냥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경우에는 방사유정란으로 골라서 먹습니다. 다음은 이 할라피뇨인데요. 이제 키토 식단을 하면서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는데 그럴 때 조금 고기 냄새가 난다거나 할 때 곁들여 먹으려고 구매했고요. 만약에 성분을 보고 뭐 설탕이나 이런 게 들어있었으면 그냥 사지 말자 생각했는데 보니까 할라피뇨 고추 다음에 설탕이나 제가 피하려고 하는 원재료가 없어서 일단은 소량씩 곁들여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음은 치즈류인데요. 치즈는 요 파마잔 이미 갈려있는 요 제품하고 요 틸라목 통치즈를 사왔어요. 치즈는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던 간식용 치즈바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소량 포장된 거는 가격도 비싸고 비닐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사 먹고요. 이렇게 통치즈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간식통에 담아놓으려고요. 그 다음에 요 파마잔 슈레드 치즈는 요리에도 쓰고 그 다음에 요 치즈로 치즈칩도 만드는 레시피도 봐서 그렇게 활용해 보려고 사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너츠인데요. 마카데미아가 지방 함량이 높고 몸에 좋은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마카다미아를 사려고 했는데 코스트코에 마카다미아는 없고 요 브라질 너트만 있어서 소분해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키토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인데요. 집에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다 먹어가지고 요 올리브오일 4병들이 사왔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좋지 않은 오일이라고 해서 요리용 오일로는 요 아보카도 오일을 사왔습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플라스틱 병에 스페인산 올리브오일 4병이 들어있는데 제가 원래 먹던 올리브오일은 이 커크랜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거든요. 얘도 스페인산이고 얘도 맛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요 유리병에 든 이 올리브오일은 없고 4병짜리 아니면 플라스틱 큰 병에 4리터 가까이 들어있는 것밖에 없길래 요걸로 골라왔어요. 아 그리고 유산균. 코스트코에 유산균 종류가 많은데 원래는 아이들이랑 주로 먹는 유산균이 요 제품이거든요. 요거랑 CJ에서 나온 피부를 위한 유산균 요런 게 있어서 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이번에 키토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둘 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고요. 약간 달큰한 맛이 나요. 일단 이 종근당 락토핏 유산균은 1일 3봉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1일 섭취량당 탄수화물 6g이나 돼요. 키토를 처음 시작하면 몸이 그 식단에 적응하느라고 위장 장애가 조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걸 느껴서 유산균을 먹긴 먹어야겠다 싶어서 유산균 다른 종류를 확인하러 갔는데 이 제품이 있었어요. 이 제품은 탄수화물 0g이에요. 이번에는 탄수화물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과일과 야채만 남았네요. 키토 식단을 하는 중에 과일은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베리류를 추천한다는 자료를 많이 봐서 블루베리 사왔고요. 다 베이킹소다로 씻어서 키친타월 깔고 정리해 놓으려고 하고요. 다음 야채는 요 미니 파프리카인데요. 이 역시 제가 간식으로도 먹고 탄수화물 대신 먹으려고 사왔어요. 역시 다 씻어서 먹기 좋게 다 잘라가지고 따로 소분해 놓고 간식으로 먹을 때는 크림치즈랑 같이 먹어요. 다음은 방울토마토고요. 안 씻어놓으면 은근히 씻어먹기 귀찮아가지고 이대로 정말 오래 가다가 나중엔 쪼글쪼글해져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오면 최대한 다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까 냉동 브로콜리 샀는데 생 브로콜리도 샀어요. 코스트코가 생 브로콜리가 저렴하기도 해서 일단 이 생 브로콜리 먼저 살짝 데쳐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냉동 브로콜리 먹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브로콜리 오븐에 살짝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키토 식단에서 배를 채울 만한 탄수화물을 전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초록 야채 샐러드를 꼭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샐러드 해 먹으려고 요거 사왔고요. 역시 그때그때 씻어서 먹으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다행히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 요 한 통만 미리 씻어서 키친타월 깔고 큰 통에 담아놨다가 먹을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서 드레싱만 뿌려서 먹으려고 하고요. 다음은 레몬이고요. 레몬은 드레싱 만들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침에 레몬물 한 잔씩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키토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아보카도죠. 아보카도 좋은 지방을 가득 품고 있는 과일 아보카도를 만큼 사왔고요. 아보카도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뒀다가 수시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했다가 익으면 바로 그때 까먹거나 아니면 거의 익었다 싶은데 바로 안 먹을 거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혹은 푹 익었는데 당분간 먹을 일이 없다 그러면 얼리시는 게 좋아요. 얼리셔서 스무디로 쓰시거나 아니면 드레싱 만들 때 쓰시면 좋은데 키토 식단 시작하고 나서 아보카도를 반찬으로라도 수시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왕창 사왔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얼마나 익었는지를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위키 메로골드 그러니까 노란 자몽 이거 사왔는데요. 키토 식단 할 때는 좀 저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나나나 뭐 망고나 사과나 이런 과일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긴 한데 자몽보다도 약간 탄수화물 함량이 적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달큰하고 자연 단위지만 들어있어서 살짝씩만 맛만 보는 정도로 저는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날 사온 제품들이었고요. 물론 키토제닉 식단에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불편했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끼 직접 다 요리해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간 유지하기란 엄청 부지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식단이긴 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이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옆에 벨 모양을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알림으로 쏙쏙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